온택트 기행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곳에서 시작해 봅니다. 야, 이 아주 감정이 미묘해지는 그런 장소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도 부천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부천이고요. 이쪽을 넘어가면 서울특별시인 거죠. 그런 게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부천, 강서구, 부천, 강서구 이런 게임했던 어릴 때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 삼거리가 특별한 이유는 머리 위 하늘에 있는데요. 김포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마음껏 원할 때 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날 수는 없겠지만 이곳에서 저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내 마음이나마 실어서 상상의 여행을 한번 떠나봅니다. 여행도 멈춘 요즘 떠나고 싶을 때 찾아와 걸으면 좋을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항공박물관. 여기는. 아주 이것도 뭐 크게 지어놨네. 모양이 좀 특이한데. 이곳은 국립항공박물관입니다. 하늘과 맞닿고자 하는 인간의 도전으로 탄생한 비행기.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거 보니까 탑건 생각나네요. 예, 네. 톰 크루즈. 아, 이거 실제, 야, 지금의 항공기를 그대로 단면도를, 예, 네. 그대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단면을 놔뒀구나. 오. 진짜 궁금했는데 어떤 구조인지 실제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군요. 오, 야,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이 많이 되겠네. 항공박물관 1층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한 주역 비행기들을 실제 모습 그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계시는 분이신가요? 네네. 아. 이 항공 박물관에 그 구경 오시는 예예. 체험자들이나 또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네네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체험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체험관이 2층에. 2층에? 2층에 있습니다. 예. 네. 자, 2층으로 가는 비행기는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는 바로 이곳에서 타십니다. 아, 예. 앞으로 출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아니, 너무 센스 있으시다. 고맙습니다. 예. 2층에 오르면 각종 비행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아, 야, 네, 진짜. 이게 병 747 400입니다. 예, 예. 아, 여기 이제. 여기가 기장, 부기장인가요? 여기 기장석, 부기장석. 예. 아. 이게 병 747 400 항공기고. 네. 이게 크게 커서 길이가 70m 되는 거예요. 1일 부기장 김현욱 기장님의 지시에 따라 첫 비행에 도전합니다. 이륙 성공. 이야, 이거 정말 실감 나는데요. 늘 승객석에 앉아 구경했던 하늘도 조종석에서 바라보니 뭔가 특별해지는 기분입니다. 마지막 착륙까지 가뿐히 성공합니다. 어떤가요? 부기장으로도 손색이 없죠? 우리가 평소에 잘 알 수 없었던 비행기의 이착륙을 관리하는 관제탑 체험과 비행 시 위험 상황을 대비하는 탈출 훈련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행기 공부 끝! 아주 완벽하죠? 뭔가 비행기가 다 있네. 와. 그런데 항공박물관과 체험관을 다니다 보면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분들을 종종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 항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실제 자신의 경험담을 설명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런 기여를 하시고 싶어서 거의 이렇게 그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일들을 하시게 됐습니다.
조종사, 관제사, 승무원. 저마다의 자리에서 평생을 항공업계에 몸담았던 하늘의 사람들. 그렇게 쌓아온 경험을 미래의 항공산업을 책임질 꿈나무들을 위해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꿈을 꾸는 항공박물관.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다녀갑니다. 강서구에서도 서쪽에 자리한 개화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마을이 아담하네. 어머, 이 보니까 동네가 아담한데 오, 집집마다 야 정원을 갖고 있어요. 예, 꽃피는 개화동로. 와,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 장독대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셨네. 예전에는 진짜 장독대를 놓는 장소가 따로 있었잖아요. 야, 좋네요. 이 마을 전체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길이 굉장히 곧바르죠. 어떻게 이렇게 길을 곧바르게 만들었을까요? 처음에 집이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마을 안쪽 골목들이 마치 자로 잰 듯 반듯반듯합니다. 참 깨끗하게 잘 정비된 예쁜 동네죠. 오, 야, 마트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슈퍼라고, 아, 슈퍼라고 써있네, 안 그래도 저기. 안녕하세요. 동네 슈퍼에 가면 꼭 있던 이 평상, 다들 기억하시나요? 야, 이렇게. 저 이렇게 따가지고 먹었거든요. 흰우유 진짜 찹쌀떡에다가. 골목마다 예쁘게 피어있던 꽃은 다 가꾸는 분들이 있었네요. 아유, 잠깐 일로 오시죠. 예, 보면서 제 궁금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집마다 다 나무가 있고요. 다 나름대로 정원을 특징 있게 가꾸셨더라고요. 예. 다들 보면은 여기가 저희가 서울이지만은 약간 네. 이제 전원처럼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정원도 잘 가꾸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다 정이 깊어져 갖고요. 바둑판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지어진 집들 간격도 크기도 비슷하지만 각자의 취향으로 꾸민 덕에 보는 재미가 쏠쏠한 그림 같은 동네가 됐습니다. 아직도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한다는 주민들. 매년 동네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도 지낸다는데요. 도시가 잊고 살았던 이웃 간의 정. 그 행복한 자산을 개화산 아랫마을 사람들은 아직 간직하고 있었네요. 행복한 마을을 뒤로하고 개화산 둘레길로 올라왔습니다. 단풍이 꽃처럼 예쁘죠? 와. 아니 여기 왜 공중전화가 있죠? 아, 공중전화가 아니네. 와, 개화산 가는 길목에 자그마한 부스로 카페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산에 오르다 지친 누구든 쉬었다 갈 수 있는 소박한 책방이네요. 야, 이거 옛날 책들이네. 마지막 입세. 야, 이거 명작 아닙니까? 오헨리. 오, 이거 진짜. 야, 이 책을 여기서 만날 줄이야. 창밖을 봐. 마지막 입세야.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걸 너는 이상하게 느끼지 못했니? 저거야말로 배엄원 할아버지가 그린 걸작이야. 마지막 한 잎이 떨어져 버린 바로 그날 밤에 배엄원 할아버지가 저기다 그린 거란 말이야. 잘 닦인 대크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개화산 중턱입니다. 여기 절이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사사. 작은 절이지만 깊은 역사와 빼어난 풍광으로 이름난 곳이랍니다. 약사사 3층 석탑이네요. 약사사 3층 석탑.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석탑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동시
당시의 희귀한 석탑의 예로 그 가치가 크다고 돼 있네요. 예. 유형문화재 제39호입니다. 약사사의 명물 3층 석탑. 그리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그 가치는 크고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절의 중심 대웅전에 올라 봅니다. 대웅전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분이 서 계시네요. 근데 신기한 게 있네요. 석불이 대웅전 안에 있습니다. 본래 약사전 옆 건물에 봉안돼 있던 석불 입상. 1974년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약사사가 증축될 때 이곳 대웅전에 모셨답니다. 저도 마음속 소원을 담아 초공양을 올렸습니다. 진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고 쌍둥이 건강, 아내의 건강도. 모두의 아픔이 가시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서울 강서구의 숨겨진 보물, 약사사에서 기원해봅니다.